오늘은 이 라면에서 라면은 버리고 이 라면은 버리고요. 이 스프만 이용해서 라면 대신 국수를 넣어서 끓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스프를 투하를 하겠습니다. 물은 이게 적당한지 잘 모르겠네요. 그냥 간으로 했는데 좀 부족할 것 같기도 하고. 스프는요, 반만 넣겠습니다. 왜냐면 국수 자체에 약간 그 짠맛이 있기 때문에 너무 간으면은 이게 짜질 것 같거든요. 그래서 한 반이나 한 3분의 1 정도면 충분할 것 같아요. 아, 천장 보고 누우세요. 여기는 완전히 밀어드릴 수도 있고요, 아니면 살짝 남겨둘 수도 있고,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거든요. 다 밀어드릴까요? 예, 깨끗하게 밀어드릴게요. 일단은 조금 내리셔서요, 샤워 일단 간단하게 하시고 덜 뽑힌 적 있으면 한 번 더 해드릴게요. 다 빠진 거 같나요? 어쩐가요? 거의 다 되신 것 같으세요? 네, 이제 다 됐고요. 잠시만 기다리세요. 본인이 지금 피부에 자극이 많아가지고 이게 좀 망설여졌다고 하셨잖아요. 피부가 자극이 좀 심한 편이시기도 하고, 그 다음에 이 면도기 자체가 여기 이런 데서 하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. 부드럽잖아요, 살이. 그 다음에 한 번 이렇게 쓱 긁은 게 아니잖아요. 여러 번 이렇게 긁다 보니까 자극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. 며칠 좀 붓거나 아니면은 조금 가렵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. 쇠독이 좀 올라요. 면도기는 새 걸로 쓰는데 그 쇠독이 있기 때문에 좀 가려울 수도 있고, 상처가 있다 보면 좀 가렵고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. 집에서 안 가려울 때까지, 안 가려우면 상관없는데 바세린을 좀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. 바세린 이거 한 3,000원이면 사거든요. 그거 사서 이게 이제 세균을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한번 발라주시고, 이거 닦지 마시고 바로 입으시면 됩니다. 털 다 자라기 전에 면도기만 써도 되겠다 싶을 정도. 짧을 때는 3만원만 받거든요. 3만원은 마사지하고 병행하실 때만 받으실 수 있어요. 그런데 반 정도 넣어보죠.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. 왜냐면은 저는 이제 얇은 라면을 좋아했어요. 두꺼운 라면보다 얇은 라면을 좋아했는데 얇은 라면이 안 나오더라고요. 근데 컵라면은 얇잖아요. 왜 그냥 라면은 컵라면처럼 안 나오지? 그런 불만이 항상 있었거든요. 컵라면을 사다가 그냥 끓여 먹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고민은 뭐였냐면은 라면을 왜 꼭 튀겨서 나와야 될까? 안 튀겨도 되지 않나? 그런 생각이 들고, 왜냐면은 이게 또 라면 먹으면 또 배 나오고 기름기가 많다 보니까 그렇잖아요. 그래서 다이어트에 또 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꼭 튀겨서 나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, 안 튀긴 것이 있죠. 안 튀긴 것이 뭐가 있냐면은 칼국수라는 게 있어요. 칼국수가 라면처럼 나온 게 있어요. 그게 동심인지 삼양인지 하여튼 어디서 나온 게 있는데, 그거는 배추를 좀 넣어, 두꺼운 부분만 먼저 넣어주겠습니다. 그거는 면이 튀기지 않은 면이에요. 근데 그것도 먹어도 맛있어요. 근데 라면도 그렇게 나올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, 그거를 다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는 게 뭐냐, 바로 국수거든요. 그냥 라면 대신에 국수를 넣으면 돼요. 그렇잖아요. 여러분이 라면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? 라면이 몸에 안 좋다 어쩌다 맨날 그런 소리 들으면서도 여러분이 라면을 굳이 찾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? 간편하다 이거 아니에요. 라면이 간편하다 이거. 그런데 국수는 끓고 삶고 그 다음에 건져서 헹구고 국물 만들어서 또 굽고 막 이러려면은 복잡할 것 같잖아요. 근데 저는 이거를 어탕국처럼 헹구지 않고 그냥 한다 이거죠. 그냥 이렇게 하면 똑같아 이거죠. 라면 끓이는 거하고 똑같은데 굳이 라면을 끓여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배추를 이제 넣어주겠습니다. 부채는 거 싫어하시는 분은 굳이 야채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.
다시하고 먹으시면 되겠습니다. 브로콜리도 넣어줍니다. 브로콜리를 너무 일찍 넣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물이 살살살 끓기 시작했습니다. 국수를 미리 넣어줬어요. 저는 이렇게. 이렇게 미리 넣어줘도 상관없습니다. 자, 이제 브로콜리를 넣겠습니다. 브로콜리를 넣어주고. 이렇게 조리가 굉장히 빠르거든요. 그 라면을 한 여러 번 한 3, 4분 끓이나요? 이거는 글쎄 한 그보다 더 짧아야 될 거예요. 왜냐면 면이 얇잖아요. 지금 거진 반 됐어요 지금. 고추를 넣어주겠습니다. 고추는 맨 나중에 넣어도 될 것 같은데. 바닥에 붙지 않게 눌지 않게 좀 끓여줍니다. 국수를 너무 익히면은 이게 이제 찬물에서 헹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익히면은 불어버리거든요. 그래서 너무 익히면 안 되고 살짝 덜 익었다 싶었을 때 꺼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번 살짝 먹어보겠습니다. 아직 덜 익었을 것 같은데 됐어요. 너무 익히면 안 됩니다. 딱 좋아져. 또 국수를 또 끓기 전에 넣거든요, 저는. 그러니까 빨리 퍼질 수가 있어요. 와, 지금 한 가닥 먹어봤는데, 와, 맛이 죽입니다, 죽여, 진짜. 와, 라면하고 똑같아요. 그 다음에 모양을 내기 위해서 전자를 하나 올려줘. 그러면, 완성이 되었고, 요거는 마늘입니다. 마늘을 비트에 담가둔 겁니다. 김치 대신에 먹겠습니다. 국수를 그냥 이렇게 국물에 넣으면 약간 그 헹구지 않고 그냥 국물에 넣으면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소금 맛이 난다 그럴까 좀 씁쓸한 맛이 좀 있거든요 원래. 근데 그거는 여러분이 간을 잘 못 맡아서 그래요. 지금 전혀 그런 맛이 안 나요. 숯불을 반만 넣었기 때문에 그 국수 맛이 국수의 그 소금 맛이 전혀 안 나요. 라면보다 훨씬 맛있어요. 왜냐면은 그 라면은 기름에 한번 튀겼기 때문에 이게 좀 아무리 끓여도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요. 뭐냐면은 약간 그 미끄덩미끄덩한 듯한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예? 그런 느낌이 살짝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먹고 나면은 이상하게 소화가 안 돼. 이상하게 속이 약간 더부룩하면서 소화가 잘 안 돼. 라면은 근데 국수 먹으면 그런 부작용이 없거든요.
이제 먹으면서 한 가지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먹으면서 점점 더 불어서 흐물흐물해질까 걱정이 되는데 아직은 괜찮습니다. 국물 맛이 너무 진하고 맛있어요.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게 왜 그러냐면은요 라면보다 훨씬 국물 맛이 더 진하고 맛있어요. 지금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에요. 왜냐면은 비결로 가르쳐 드릴게요. 제가 왜 그런지. 물론 이 배추의 그 시원한 것이 시원한 맛이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이 국수를 저기 씻지 않고 그냥 넣었잖아요. 그러니까 이 국수에서 전분이 우러나와 가지고 라면에도 전분이 있죠. 근데 라면은 식었기 때문에 전분이 우러나질 않는 거예요. 국물에 이렇게 퍼지질 않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거는 국물에 이게 어느 정도 전분이 섞이면서 하여튼 맛있습니다. 국물을 조금 더 넣어도 되실 뻔 했네요. 아직까지 면이 그렇게 불지 않고 먹을만 합니다. 이렇게 먹으니까 굳이 라면을 사 먹을 필요가 없겠죠. 근데 문제는 라면 스프가 필요하잖아요. 라면 스프는 따로 팔지는 않지만 인터넷에서 인터넷 쇼핑 같은데 보시면 따로 파는 데가 있습니다. 근데 그거는 대용량만 파는 것 같아요. 대용량이 한 3,500원인가 그 밖에 아니에요.